자, 춘월지토를 보겠습니다. 봄철의 토는 어떤지. 자, 토가 있는데, 무토와 또는 기토가 있는데, 인묘진. 당연히, 인묘진, 이 봄철에는 무토, 기토가 힘을 못 받겠죠? 왜냐하면 극을 당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랬죠? 자, 생어 춘월. 봄달에 태어나면, 기세의 허브, 그 세력이, 공허하고 떴다 맞아. 공허하고 떠 있다. 그래서 희 반가워요. 뭐를 화생부 화가 화생토 해주길 원하고 있는 거죠. 이 토를. 그래서 목이 화가 화생토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요거는 싫어할 오가야겠죠. 오 싫어하다. 목태과, 목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목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목으로 목극도 당하죠. 극을 당하기 때문에 목이 많으면 이 무토기토가 너무 극을 많이 받아버리겠죠. 그 다음에 기수범람, 꺼려하는 것은 수가 범람하는 것이다.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 돼버리죠. 희 반가우는 것은 토, 비죠. 비겁이 도는 것이다. 결국은 화나 토가 이렇게 도와준 것이 좋아. 화가 생해주는 거, 인성이죠. 그 다음에 토가 도와주는 거, 비겁이죠. 그래서 화토, 인성이나 비겁으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득금, 금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제목 위상. 자, 금이, 목이 목극토로 극을 하는데, 목을 극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금을 얻어가지고 금이 무토기토 일간을 극하고 있는 이 목을 극해주면, 금이 굉장히 위상, 상스럽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금태다. 금이 너무 많으면 설기가 많이 당하겠죠. 토생금으로. 인도 토기. 토의 기운이 도둑 맞는다. 설기가 지나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자, 무토나 기토가 자, 인묘진. 봄철에 태어나면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뭘로? 화로 생해주는 거 좋아한다. 역시 화로 생해주는 거 좋아한다. 또 토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토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 여기에 무토가, 자, 갑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 당하니까 안 좋죠. 그렇죠? 목극토가 너무 많으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도 어떡해요? 수가 많아도 범람해버려요. 흙탕물 돼버리거나 물이 유토가 유실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은 좋아하고, 인성과 이토 비겁은 좋아하고, 목이 태과한 거, 수가 범람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데, 어떡해요? 금이 얻어서 목이 금금목으로 이것을 극해주면 어때요? 위상, 상스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생금으로 금이 너무 많이 저기 토의 기운을 뺏어와 버리죠. 그래서 금태다. 금이 너무 많으면 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토의 기운을 도둑질하게 된다. 훔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사시 네 계절에 각 유전황지기. 네 계절은 각각의 유전황지기. 전황한 그 기운이 있다. 봄철에는 목, 여름철에는 화, 가을철에는 금, 겨울철에는 토, 이런 식으로, 아니, 수, 이런 식으로 있죠. 토, 위, 기왕. 토는 어떻게 해요? 토는 그 기타가여 왕성하게 된다. 소위 기왕자, 기타가여 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황지기, 전황의 기가 어떻게 해요? 병부, 갈멸, 갈증나게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없어지게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불. 사시지 말, 그 계절의 끝에 18일 중에 토, 기, 지, 이왕, 토가 거기에 기타 그래서 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기타가 돼서 왕한다. 우리가 이거 18일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컨대 진토석에는 진을
계모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을은 임묘지인을 눌렀기 때문에 목의 역이에요. 요거는 중기고 여기는 본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토와 술토는 뭐다? 무토. 그 다음에 축토와 미토는 기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서 자, 이게 9, 3, 18하면 30일이 되죠. 그래서 이 본기가 18일을 주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전왕지신, 아주 왕성한 신은 비어, 예를 들면 가령 뭐뭐라고 하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왕성한, 오로지 왕성한 신이, 전왕의 신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기왕자, 기타가요, 왕해지는 것은 객냐라, 객이다, 손님이라는 거죠. 객은 객수용사, 객이 비록 용사를 하더라도, 사령한다 하더라도 주인, 병, 비, 피, 축. 자, 이 사주의 주인은 병, 결코 뭣뭣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병, 비, 피, 축. 결코 추는 뭐요? 축출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축출되지 않는다. 피는 수동의 의미가 있겠죠. 명호 차이. 이 뜻에 명확하게 하면, 그렇죠? 이 뜻에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곧 뭐다? 가히 할수 있다. 논 사시지토. 사시의 토를 논할 수 있다. 춘월은 임묘진이고, 개, 모광, 모두가 모광지시, 목이 왕한 식이므로, 임묘의 양월에는 갑을 병령, 갑과 을이 병령한다. 그죠? 자, 인무병, 갑. 묘갑을, 그죠? 묘갑을. 인, 무, 병, 갑. 그랬죠? 그래서 갑을이 병령한다. 토, 피, 극. 토가 목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이 약해진다. 그랬죠? 고, 그러므로 진실로 무논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진월은 토가 왕하고 용사한다. 그리고 역, 유, 목기,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죠. 임묘지니까 우, 또, 위, 수지, 고, 묘고라. 수의 묘고가 된다. 누가? 진토가 그렇다는 거죠. 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기세, 허부. 그 세력이 비고 떠 있다. 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묘고. 수의 묘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세가 비어 있고 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 만일, 가령, 견, 목다. 목을 많이 보게 되면 수, 모름지기, 이, 화, 화지. 화가 이것을 석여야 된다. 뭐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설목지기, 설, 목의 기운을 설하여 이생토, 토를 생한다. 누가? 화가. 수세 범람, 수세가 범람하게 되면 수, 모름지기, 비겁조지. 비겁이 이를 더한다. 비겁이 뭐예요? 무토나 기토가 되겠죠. 그래서 돕다는 건 뭐예요? 토국수로 수를 범람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도와야 된다. 자, 목은 여수 개 진궁소장지 물려라. 목과 수는 개 모두가 다 진궁의 소장, 감추어져 있는 것에 지 물려라. 뭐다? 물건이다. 그 말이죠. 수의 고장지가 진이죠. 진 이렇게 그려보면 인묘진, 진은 뭐다? 앞선 계절이 뭐예요? 여기 수죠. 그렇죠? 해자축. 그렇죠? 해자축. 그래서 여기에는 축이 되고 여기에는 인묘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선 계절에 묘고지가 되니까 진월은 수의 고장지가 된다. 묘고지가 된다. 그 말이죠. 목다 득금재지 고가. 자,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인묘진 때 이렇게 봄철에 극을 당하고 있는데 목이 많아요. 갑목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뭐예요? 목극토 하겠죠. 목이 많아서 득금재. 근데 이게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극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 관을 막아줄 게 뭐다? 금이죠. 금금목으로 금이
먹다, 목이 많은데 득금재지. 자, 금의 재지를 받아서 얻어서 고가, 진실로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토기토가 있는데 갑이 너무 목이 많아서 그걸 심하게 받아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금이 나타나서 이 왕한 목의 기운을 눌러주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금다, 금이 많으면 잉, 이로 인해서 토, 도, 토기다. 목이 많으면 토의 기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불면 극설교집. 면하지 못한다. 극설. 서로 극설하는 교집을 불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잉, 수, 용화. 그래서 용화를 쓴다는 것은 재, 금, 화목. 이, 부터. 뭐죠? 재, 금이 뭐죠? 화죠. 그 다음에 화목은 목생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생부 토를 생각하죠. 화생토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 그러므로 최휘 득화생 부여라. 그러므로 최휘 가장 깊은 것은 득 화생 부여라. 화생 부여라. 화생 화에 생하고 부 도움는 것을 얻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화가 있어서 고 그러므로 최휘 가장 좋은 것은 득 화생 화의 생부를 불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좋은 명조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